세계적으로 뇌졸중 환자가 많은데 몇 초에 한 명씩 발생할까요? 몇 초에? 전 세계 질문도 놀랍네요. 네? 전 세계 뇌졸중 환자 몇 초에 한 명? 20초? 20초? 어. 20초에 한 명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한 100초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저 60초 설마. 할래요. 2초에 한 명씩 발생합니다. 2초에 한 명씩 발생합니다. 2초요? 예. 예, 맞습니다. 어. 그러면 뇌졸중이 걸리고 나서 사망하는 건 몇 초에 한 명씩 사망할까요? 그것도 초예요? 이것도 초예요? 이것도요? 아, 이거 20초에 발생하니까 잠깐. 이거는 맞추기가 싫네요. 6초에 한 명 사망을 합니다. 6초에 한 명 사망을 합니다. 와. 그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 지킬 박사님, 뇌졸중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은 말 그대로 네.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뇌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합쳐서 뇌졸중이라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뇌졸중 중에 뇌경색이 한 80%, 그다음에 뇌출혈이 20%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박사님, 이 뇌경색도 그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혈전성 뇌경색이라 그래서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 네.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가 쌓이면서 이제 혈관이 좁아져서 뇌경색이 오는 혈전성 뇌경색이 있고 하나는 이제 심인성 뇌경색이라 그래서 말에서 있는 것처럼 심장이나 이런 데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이 생기는 거를 이제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뇌 아주 작은 혈관이 막히는 걸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환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65세 남자 환자인데요. 네. 고지혈증이 있었어요. 근데 점심을 드시는 중에 갑자기 왼쪽에 물이 흐르고 안면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서 보려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게 응급실에 내원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MRI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우리 뇌경색인데 MRI는 좌우가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저 부분이 오른쪽에 뇌경색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경색이 있으면 반대편, 왼쪽으로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오른쪽 뇌경색이니까 왼쪽에 물이 흐르고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저 혈관 사진을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이 어때요? 하나 피가 안 가고 있죠? 네. 저게 이제 중뇌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이 환자는 3시간 이내에 내원했기 때문에 혈전 용해술 주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썼더니 지금 막혔던 거가 투혈을 했더니 어때요? 와, 다 뚫렸다. 뚫렸죠. 그래서 이렇게 3시간 이내에 오게 되면 주사를 써서 뚫리고 환자 증상도 다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이 오게 되면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와, 박사님 제가 이 고지혈증이 있는데 저 환자도 혹시 고지혈증 때문에 저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다고 전부 뇌졸중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뇌졸중 위험은 올라가죠. 왜냐하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수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럼 혈관 내에 찌꺼기들이 많이 끼니까 혈관이 좁아지겠죠. 네. 우리 겨울에 사골국 끓이고 기름 이렇게 걷어내서 싱크대에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혼나요. 엄마한테 혼나요. 엄마한테 혼나요. 하수구가 막히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엄마한테 혼나죠. 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 막히게 돼요. 아.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 내피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손상이 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쪽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방어세포들이 달라붙어서 이걸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 벽이 점점 이렇게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근데 환자가 갑자기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게 2월 달처럼 날씨가 추워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도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쪽을 때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파열이 되면서 피가 나기 시작을 해요. 네. 피가 나면 우리 지혈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혈소판들이 나오거든요. 네. 혈소판들이 지혈작용을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생겨요. 그럼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면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죠. 그래서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 그걸 심근경색, 뇌에 혈관이 막히면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는 겁니다.